네. 오, 안녕하세요. 그 손스타 채널에서 의뢰하신 분이 있어. 누비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귀걸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거든. 손님들이 알을 이렇게 이제 빼오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져오세요. 옛날에 끼던 착용 제품들을. 요게 루비. 아, 거기 이제 불리는 거네요. 예, 예. 루비를. 이런 건 이제 손님들이 네. 이 보조 스톤도 원하는 사이즈를 정해주세요. 아, 여기가 보조 스톤이에요? 이게? 예, 녹색이 녹색이 자리가? 녹색 자리가 파란색이 발이에요. 구석을 물리는 플렁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게 완성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게 돼요. 아, 이걸 지금 판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예, 올려놓고 3D 프린트로 전송을 시켜서 예.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이에요. 아, 요 프린터 위로 소리가 나네요. 웅거리는 예. 소리가. 이게 층층이 아주 미세한 층으로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출력된 걸 한번 빼보면은 아까 캐드 작업했던 게 달려있죠. 요렇게. 오, 뭐 액체가 흐렸네요? 요건 아직 굳기 전이라서. 아, 이게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굳을 때까지 이렇게 굳히는 거예요. 아, 지금 저 굳는 작업이에요? 네, 굳히는 작업. 오, 신기하다.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그물이 문제있기 때문에 3번 세척을 해줬거든요. 오. 이건 무슨 액체예요? 알코올이에요. 순수 알코올. 알코올인데 3단계를 거쳐서 다 말리면은 마르면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이제 줌을 집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야, 이게 다이아몬드인가요? 예. 와. 아, 그렇게 보면. 네, 알이 형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걸 잘 맞춰야.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핸드피스라고요. 이제 알이 안, 이게 보석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파주는 거예요. 네, 금을 깎아내는 거예요. 보석을 끼워가지고 루비. 예, 여기 발이 만들어진 발로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마무리인데 강을 내줘야 돼요. 아, 그러면 작업도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난. 요새는 이런 광이 얼마나 마무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또 마감도가 달라서 와 반짝반짝하지. 광량이 묻어가지고 때 세척을 약간 해야 돼. 와, 완전히 이제 세척까지 하니까 와 깔끔한. 와, 이거 완전 새 제품인데?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건이 끝난 거예요. 대박이다. 이게 다 완성된 제품. 와, 이거는 다 뭐예요? 그동안 나갔던 거? 와, CAD 작업을 해서 원본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리오다가 있을 경우에는 아, 리오다. 예, 예. 그럴 때는 이거를 바로 그냥 줌을 쏘면 되니까. 예. 저 이제 디자인은 뭐 창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창작은 이제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 알아서 이쁜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디자인을 여러 개 해서 일단 렌더링 작업을 시안을 보내드리고 그 중에 원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를 최종 컨택하시면 그걸로 작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CAD 작업부터 출력, 줌을 마무리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모든 게 다 된다는 게 장점인 거죠. 이렇게 된 시스템이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 거죠. 반지도 만들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이런 디자인 이렇게 뭐 왕관 모양의 이제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있는 분들 이런 것도 디자인이 다 가능한 거야. 이걸 다 이제 고객님하고 상담해서 제작을 다 할 수 있어. 모든 디자인을. 이런 디자인들을. 와, 이 디자인을 쓸 수 있는 디자인들인 거예요? 이게 똑같이 쓸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알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아, 손님들의 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는 거죠. 진짜 온리온 주얼리네요? 그렇죠.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 자체가 와. 나만의 주얼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금 중량,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이 당연히 가격 차이가 좀 존재를 하고 금 중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어느 정도의 보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팅비 차이가 있어. 그러면은 자기 거 원래 가지고 있는 뭐 18K다 이런 걸 녹여서 다시 가능하지. 완전 다른 디자인으로 하는 다른 거네? 디자인도 가능하지. 그럼 제품 하나가 들어올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품 하나 들어오면 뭐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뭐 빠른 디자인들은 뭐 30분이면
끝내고. 오, 30분 만에요? 예, 예, 간단하게. 그러면 주물에서 이제 세공하고 가공하고 발 물리는 것까지 하면? 그런 거 하면은 3일에서 5일. 5일? 예, 그 정도 잡으시면. 보석을, 뭐, 리세팅을 원하시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의뢰를 하시면, 디자인 직접 상담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당연히 또 저희 쪽에서 하니까 가격이 네. 아주 훌륭하겠죠. 아, 이것도 소스타 채널 서비스 들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아주 좋은 구경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거 소개하게 돼서 네. 너무 좋고 소비자들이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네.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다양하게 꾸며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금가루 좀 좀만 가져갈게요. 여기 이제 지금 차 나가셨는데 이게 작업하자 금가루가 있잖아. 이분들 이렇게 이제 구두수 같은 거 있지? 이게 금가루. 다 금가루. 이게 다 모으는 거야. 그냥 금가루 금이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이제 제작하면 떨어진 것들 다 이렇게 모으는 거지. 이것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가루가 이거 들어가는 거. 맞잖아. 이거 모르시면 찍네. 아, 금가루가 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 밑으로 떨어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금가루 금이 워낙 비싸니까 조금만 여기에 다 모여요. 다 떨어지고 어떤 데는 이거 카페트도 이거 막 누르는 데도 카페트도 여기 카페트도 다 있어요. 금가루가 있어. 여기에 지금 다 있는 거야. 금이. 금이 있어. 야. 그래서 저는 맨날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게 잘 아주 미세하니까 안 보여. 그래서 저 맨날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마저 나가서 좀 나가서 가. 구독자 한 분께 7만 기념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요? 네, 이걸로 제작해서 사파이어 이렇게 사파이어 이거를 사파이어 준다고? 제작해서 14K 골드로 해서 제작해서 구독자 한 분한테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파이어 제가 이거는 이거 한 3kg 정도 돼요. 맞아요. 3kg 사파이어. 제가 이거 감별선 이렇게 있는데 있어요. 이건가요? 3캐럿짜리 알이 있네. 이게 이제 감별선은 예, 감별선. 3.02캐럿이네요. 천연 사파이어. 와. 거의 100만 원 상당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박이다. 100만 원 상당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당근에 팔면 압수입니다. 이거 당근 못 파죠. 1년에 한 번씩 확인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